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광 PD 명승엽입니다. 지금부터 21년도 상반기 태양광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과제 기획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상반기 기술 개발의 정책 목표는 작년 9월에 발표한 태양광 R&D 혁신 전략의 이행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의 가속화입니다. 고효율, 단가 저감, 신시장의 3대 핵심 분야에 셀 모듈 중심의 소부장과 실증 R&D에 집중 투자하고 게임 체인저가 될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기술적 목표입니다. 상반기에는 태양광 분야에서 지정 공모 3, 품목 지정 2, 총 5개 과제에 대해서 예산 규모 580억 원으로 공고되었습니다. 태양광 R&D 혁신 전략에 따라 태양광 산업의 개방형 혁신 성장을 위하여 지정 공모 과제비가 모두 100억 원 이상으로 대형화되었습니다. 지정 공모 과제의 챌린지 트랙을 통해서 코로나와 대중국 경쟁으로 힘들어진 기업들의 현금 및 현물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을 연계하는 소부장 R&D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에 100메가와트급 파일럿 라인을 구축합니다. 향후 태양광 R&D에서 개발된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빅데이터가 구축된 파일럿 라인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성능을 평가하며 트랙 레코드 확보를 통해서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잉곳 웨이퍼 글로벌 시장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M6 웨이퍼를 넘어서 M10, M12 대면적 웨이퍼를 전면에 내세워 향후 태양광 모듈 국제 표준과 소재 장비 산업까지도 독점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또한 코로나 위기 속에 대면적 P타입 펄크 기술 외에도 N타입 탑콘, HJT 등 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양산 투자를 대규모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21년 상반기에 태양광 소부장 과제로 대면적 P타입 펄크와 N타입 탑콘 소부장 R&D, 액입형 과제로 HJT 소부장 R&D를 기획하였습니다. 액입형 지정 공모 1번 과제로 공고된 HJT 소부장 R&D 과제는 대형 플래그십 과제이자 챌린지 트랙 과제입니다. 결정질 실리콘, 방막 실리콘의 이종 접합 태양전지인 HJT 태양전지는 효율이 높고 온도 개수가 낮으며 양면성이 우수하고 공정 스텝이 간단하고 박형아에 적합하고 무엇보다도 향후 텐덤 태양전지 바텀셀로 적용하기에 가장 유망한 태양전지입니다. 하지만 투자 비용이 펄크 태양전지보다 높기 때문에 소부장 연구 개발을 통한 가격 혁신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설비 투자비가 연간 60%나 크게 감소한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20년 설비 구축 용량 5.1기가와트에 비해서 생산량이 2.6기가와트밖에 안 되는 점으로 유추해 볼때 모듈 공정의 수율 개선도 필요합니다. 핵심 소재 개발에 있어서 고가의 저온소성 페이스트 국산화와 미세선폭 개발에 의한 은사용량 절감, 그리고 투명전극 소재 저가화가 필요합니다. 핵심 장비에 있어서는 설비 투자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PCBD 장비의 생산성 극대화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세전 공정과 투명전극 공정에서도 저가화가 추구되어야 합니다. 본 과제에서는 독일과 중국 장비 기업들의 최소 양산 단위인 250메가와트 팩토리의 기준을 맞춰서 양산 라인 구성 컨셉을 제시하고 핵심 장비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양산성 검증은 투트랙으로 실시합니다. 개발 설비 중 30메가와트급 실리콘 방막, 투명전극 측착 장비, 표면 요철 식각 세정 장비, 저온 소성용 건조로는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에 구축하여 양산성을 검증하고 200메가와트급 대형 실리콘 방막, 투명 전극 측착 장비에 대해서는 개발 기업 내에서 검증 예정입니다.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에서는 개발된 소재와 장비를 이용하여 HJT 태양전지의 최고율 25%와 평균 효율, 산포도 등을 검증합니다. 모듈의 경우에는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에 구축된 다양한 모듈 장비를 활용하여 개발하신 후 성능과 장기 신뢰성을 평가받습니다. 경제성 분석으로는 1기가와트급 양산 라인에서 M6나 M10 동일한 웨이퍼 크기 양산 기준으로 펄크 태양전지와 카펙스, 오펙스, LCOE 등을 비교하여 사업 계획서에 제시해야 됩니다. 양면형 셀 모듈의 효율 측정에 대해서는 국제 표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측정하고 평가 방법을 제시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사업 계획서상 제시되는 각 콘소시엄의 기개발 효율도 국제 표준 미준수 시 사업 사전 지원 제외 대상이 될수 있으니 이 점에 유념하시고 평가 방법을 꼭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공모 2번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도심의 교통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 주변에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음벽과 방음터널에
양면형 모듈을 설치하는 것이 도로 적합 태양광으로서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본 과제를 챌린지 트랙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도로 적합 태양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 관련 법규, 정책, 도로 점용 허가 등과 같은 인허가, 사용자 수용성의 문제를 산업계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 지자체와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본 과제에서 핵심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안전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방음벽과 방음터널에 적합한 양면형 결정제 실리콘 태양광 모듈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태양광 설치 단가를 줄이고 이용률을 극대화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방음벽과 방음터널의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실증할 수 있는 도로 점용 허가와 주민 수용성이 해결된 실증 사이트의 확보입니다. 이를 위하여 실증용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지자체와 공사들의 참여를 적극 환영합니다. 지방비 매칭도 가능합니다. 방음벽 특성상 많은 설치 용량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설치량을 50kW로 의무화하고 방음벽과 방음터널의 총합 설치 용량은 200kW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시 방음벽 설치는 50kW급에 대해서 방음터널은 500kW급 에 대해서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사업화 모듈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음 터널의 경우 태양광 시스템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 과제는 안전 관리형 과제로 관리합니다. 본 과제가 지정 공모형 과제라는 것을 상기하시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RFP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방음벽과 방음 터널을 활용하는 도로 적합 태양광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경제성 확보가 중요하니 양면형 모듈 시스템의 저가화, 이용률 향상, 유지보수 저가화에 초점을 맞추시고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그 어떠한 팬시한 부가 기능의 추가는 기획 의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자체와 도로 관련 공사들의 많은 참여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지정 공모 세 번째 과제는 도심에서 탄소 중립과 제로 에너지 빌딩 의무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건물형 태양광 소부장 과제로서 챌린지 트랙입니다. 건물형 태양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자인 혁신도 중요하지만 엔드 유저를 위한 경제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작년에 그린 뉴딜 사업으로 대국민 홍보형 건물형 태양광 랜드마크 아파트 과제가 지원됐습니다만 현재 외벽에 설치한 태양광 시스템은 일반 건자재에 비해서 5배 내지 7배 비싸서 건설회사, 건자재 회사, 건축주 등 소비자들이 선뜻 선택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서 건물형 태양광의 저가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국산화해야 될 기능성, 경량성, 화재 안전성 측면의 핵심 소재 부품을 도출한 결과 필름형 핵심 소재 3종이 발굴되었습니다. 난연성 투명 전면 시트, 투명 백 시트, 그리고 컬러 필름이 발굴된 핵심 소재입니다. 태양광 모듈 소재인 커버 유리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봉지재와 백시트의 경우에도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물형 태양광 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 중국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가 우려되고 코로나 등의 글로벌 리스크 발생 시 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어서 중국과 차별화할 수 있고 글로벌 독과점이 존재해서 가격을 독점하고 있는 핵심 소재인 난연성 투명 전면 시트, 투명 백시트, 컬러 필름의 국산화가 필요합니다. 건물형 태양광용 투명 전면 시트의 경우에는 유럽의 이탈리아와 프랑스 회사에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가인 불소 수지에 비해서 동등한 내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저가 소재가 있다면 이 또한 지원 가능합니다. 투명 백시트의 경우에는 투명 유리에 비해서 고가이나 모듈 온도를 10도 내지 15도 정도 낮출 수 있어서 건물형 태양광 모듈의 이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발된 소재별로 기업 공동 활용 R&D 연구센터에 모듈 라인에 구축된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모듈을 제작하고 성능과 장기 신뢰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즉, 최소한 3종의 모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업 공동 활용 연구센터에서 실시할 출력과 장기 신뢰성 검증의 용이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제작되는 모든 모듈은 반드시 전면이나 후면에 최소한 유리 한 장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플렉서블 모듈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컬러 필름의 경우 스위스에서는 백색 태양광 모듈을 개발하여 건축물 적용에 각광받고 있다는 점 평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 노출 시 컬러 필름의 변색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4.5kW 이하의 소규모 실증도 요구하니
애기편 과제로 구축된 실증 사이트 활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품목 지정 첫 번째 과제는 농어촌형 태양광 실증 과제입니다. 산지 태양광 설치가 더 이상 국민에게 환영받지 않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육지에서 가장 잠재력이 많은 농지 태양광 보급이 중요합니다. 고령화된 농가 복지 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농가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애기평에서 17년부터 농업공존형 태양광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농지법 개정이 미루어지면서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지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이 일반형 태양광 시스템에 비해서 모듈과 구조물이 비싸고 서그 경제성이 떨어지고 구조물이 높아서 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을 극복하고 조기 사업화를 위하여 최근 수요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양면형 태양광 인증 제품을 경제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수직 펜스형 시스템 개발과 실증을 기획하였습니다. 경관 훼손에 대한 주민 수용성과 강풍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물 높이는 3m 이하로 제한합니다. 이러한 농어촌형 양면형 수직 펜스 시스템은 작년에 프랑스에 최초로 도입되었고 독일에서도 시범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수직 설치에 따른 이용률의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이었는데 독일에서 이용률이 13.5%라는 양호한 수치가 제시되어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가 큽니다. 양면형 모듈 수직 장착 시 음영 방지 설계를 포함한 강풍에 안전한 구조물 개발이 요구되는데 최근 실증 과제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내풍합은 지자체 조례 중 가장 보수적인 제주도의 45m/s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논두렁을 포함한 논, 밭, 과수원 염전에 적용할 수 있는 양면형 펜스 구조의 설계와 구조 및 내풍합 안전성 시뮬레이션 결과가 반드시 개념 계획서 제출 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과제 선정과 더불어 설계된 시스템의 검증과 보완을 통하여 9개월 이내에 설치가 완료되고 약 2년간의 발전량과 농작물 적항에 대한 실증이 요구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시까지 논, 밭, 과수원, 염전의 실증 사계소 확보가 필수이며 사계소에 각각 50kW 이상 펜스형 시스템 개발과 실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이트별로 수확 감소율을 20% 이하 제한하면서 기존 농업 및 염전 활동과 공존할 수 있는 정남형, 동서형, 리을자 지그재그형 등 양면형 수직 펜스의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과 실증을 요구합니다. 농가 3개 사이트별 작물 선택은 지정하지 않고 지원자 자유 선택 사항입니다. 경제성 확보 방안으로 설치 용량 100kW, 내풍압 45m/s 기준에서 일반 태양광 시스템과 경쟁할 수 있는 설치 비용 목표치와 LCOE 제시가 필수입니다. 개념 계획서 제출에 앞서 기타 사항을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최근 과열되고 있는 태양광 품목 지정 과제의 공정한 R&D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수 사항에 대해서 사전 지원 제외와 개념 계획서 평가는 엄격하게 적용되니 불상사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품목 지정 두 번째 자동차용 태양광 모듈 과제는 기획하신 융합 PD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상반기에는 애기평에서 공고하는 태양광 과제와 더불어 상기평을 통해서 공고하는 태양광 소부장 과제도 약 800억 원 규모로 애기평 태양광 PD, PM들이 기획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산업 난제를 해결하는 한계 돌파형을 포함한 과제들이 공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 위기를 극복하고자 21년 태양광 R&D 신규 예산 전례 없이 많이 투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자동차용 태양 전지에 대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차량이 최근에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전장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량 내에 전력 소비가 증가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2020년에 기업 평균 킬로미터당 95g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차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하는 태양 전지에 관련된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용 차량용 태양 전지 개발을 위해서 애프터마켓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정형과 탈부착이 가능한 기술 개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은 마이너스 40도에서 플러스 100도 환경에 적합한 구동의 내구 검증이라든가 충격, 진동, 안전 수중의 기준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스템적으로 보면 태양전지 모듈 패널과 컨트롤러, 커넥티비티, 배터리 보조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시스템형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태양전지는 주로 주름형 태양전지라든가 또는 방막, 그 다음에 결정질 등 다양한 모듈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출력으로 해서 집적화 기술을 제곱미터당 180W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음영등이 있을 때의 출력 감소율은 10%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OEM용 차량 그 태양광 시스템 개발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요. 개발 위험 극복 방안 중에서는 안전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동차 관리 법령에 따라서 요구하는 구조나 장치 변경, 신기술 적용, 튜닝 등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해야만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력 PD 권기영입니다. 지금부터 21년 풍력 사업 과제 기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력의 어떤 기술 목표는 첫째 정책 목표로서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을 위한 R&D 실증의 집중 지원 및 시장, 기술, 기업 체질 등 산업 생태계 경쟁력 보강을 위해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술 목표로서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 및 그린 뉴딜, 해상풍력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및 가격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입니다. 21년 신규 과제 기획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방향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및 국산화 기술 확보입니다. 먼저 미래 시장 창출을 위한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설계 기술 국산화, 두 번째로는 국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부품 국산화 및 평가 검증 기술 개발, 세 번째로는 대규모 풍력 확산을 위한 단지 개발 기반 기술 확보입니다. 전체 21년 예산으로는 신규 예산으로 91억을 집행할 예정이며 총 예산 규모는 395억 정도 됩니다. 먼저 제일 처음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통합 하중 해상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본 과제는 그린 뉴딜 정책 목표와 연계된 부유식 해상풍력 보급 확산과 차세대 국산 해상풍력 터빈 개발의 중요한 핵심 설계 및 완전한 연성 해석, 공탄성, 수력, 계류력, 다물재, 제어 및 가능한 통합 하중 소프트웨어 기술의 국산화 개발 지원이 필요해서 지원합니다. 최종 목표로는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통합하중해석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통합하중해석을 위한 핵심 기술별 해석 알고리즘 개발, 그리고 완전 연성 풀리 커플드 기술 구현을 위한 코드 통합 기술 개발입니다. 본 과제는 IEA 태스크 30 결과를 이용한 코드 신뢰성 검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해상풍력 발전 블레이드의 전주기 신뢰성 향상을 위한 생산 품질 및 유지 관리 기술 개발입니다. 본 과제의 지원 필요성은 현재 해상풍력 복합 재료 블레이드의 품질 관리는 탄소 섬유 적용 블레이드 및 이에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 결함과 미파괴 탐상법의 적용성 문제로 인하여 신뢰성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내부 결함이 존재하는 불량 블레이드의 출고를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복합체 블레이드의 손상은 생산 단계 및 운영 단계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함 탐지, 손상 특성 평가 및 수리 전략을 수립하고자 본 과제를 기획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블레이드 생산 품질 기술 개발로서 첫째, 탄소 섬유 적용 블레이드용 복합재료 기본 물성평가 및 결함 검출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결함 발생 블레이드의 구조 건전성 평가 기법 개발, 세 번째로는 생산 단계에서 발생한 결함 최적 수리 전략 수립입니다. 두 번째 블레이드 유지관리 최적화 기술 개발인데 여기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은 블레이드 손상 탐지 기법 및 기계 학습 기법 예측 알고리즘 개발과 운영 중에 발생한 손상별 최적 수리 방안 수립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접촉
진동변이 측정을 이용한 운전 중 블레이드 이상 진단 기술 개발입니다. 세 번째 과제부터는 국산화 기술 개발입니다. 8메가에서 10메가급 해상풍력 터빈용 대형 피치 기어박스 및 요 드라이브 개발입니다. 본 과제는 8메가, 10메가급 대형 해상풍력 터빈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피치 기어박스와 요 드라이브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부품 가공 및 성능 시험을 위한 설계, 제작, 평가 기술이 개발이 필요합니다. 최종 목표로서는 25년 이상의 설계 수명과 8에서 10메가급 대형 해상풍력 터빈에 적용 가능한 피치 기어박스, 요 드라이브 설계 및 제작입니다. 목표 사양은 RFP를 참조를 해주시고 연구 내용으로서는 8메가, 10메가급 대형 해상풍력 인용 적용 피치 기어박스, 요 드라이브 설계 해석 기술 개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가공, 제작, 조립 최적화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8에서 10메가급 대형 해상풍력 터빈 설계 인증서 부품 제작 업체 등록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풍력 발전 제어 시스템 국산화 기술 개발입니다. 풍력 발전기의 제어기는 전체 풍력 발전기에서 10% 이내의 가격을 차지하지만 풍력 발전기 전체 수명 및 가동률에 큰 영향을 주는 부품입니다. 외산 제품 수준의 가격 경쟁력 및 외산 기술 수준의 안정적인 제어 성능을 가진 국산 풍력 발전기 제어 시스템 개발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로서는 풍력 발전기 제어 및 단지 제어의 적용이 가능한 국산 풍력 발전 제어 시스템 개발입니다. 연구 내용으로서는 풍력 발전기 제어 장치 국산화 개발인데 상세 내용은 RFP를 참조해 주시고 국산 제어기를 활용한 고장 진단 예측 시스템 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풍력 발전기용 제어 알고리즘의 구현과 풍력 발전기 국산 주 제어기 PLC를 적용한 단지 제어 연동 기술 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해상풍력용 프리파일링 국산화 기술을 개발입니다.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자켓 제작 공정과 동시에 해상에서 차수용 브라켓이 반영된 기초를 시공하여 지지 구조물 설치 관련 경제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상풍력용 프리파일링 기술 개발입니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중 프레임 제작 및 설치 기술 개발 필요시 본 기술을 적용하여 기울기 및 설치 오차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수중 파일 제작 시에는 설치 지반 조사도 같이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수용 브래켓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직경 1.5m 이상의 파일에 대한 프리파일링 시공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프리파일링 시공 기술의 해상 실증 또한 필요한 과제입니다. 여섯 번째 과제 항목입니다. 해상풍력 전주기 HSE 운영 지원 모델 개발입니다. 국내의 각종 HSE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의 실증에 맞는 해상풍력 관련 HSE 기준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내 해상풍력 단지 운영은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 기술로서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최종 목표는 해상풍력 전적이 HSE 기준 및 모델, HSE 통합관리 및 운영 지원 시스템 개발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해상풍력의 전주기 HSE 예측 평가 모델 개발과 시스템 기반 해상풍력 단지 안전 운영 지원 모델 개발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과제입니다. 육상풍력 시스템 설치 및 유지 관리용 자력 승강식 크레인 시스템 개발입니다. 자력 승강식 크레인 개발 시에 풍력 터빈 설치에 필요한 대형 크레인이 불필요해지고 설치 비용의 감소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풍력 발전기의 허브 높이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어 발전 효율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육상풍력 시스템 설치 및 유지 관리용 고인양 중량 100톤 이상의 인양이 가능한 자력 승강식 크레인 시스템 개발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초고층 풍력 시스템 설치 장비 개발, 100톤 이상의 인양 능력을 갖는 자력 승강식 크레인 시스템 장비 개발, 자력 승강식 크레인 시스템 시공 기술 개발, 그리고 자력 승강식 크레인 현장 실증입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기평 수소 연료전지 PD 정기석입니다. 먼저 2021년 상반기 과제로 기획된 연료전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 분야의 기술 개발 목표는
첫째, 전기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수송용 중심의 소재 시스템 개발을 발전 영역으로 특화해서 성능 향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핵심 부품의 품질 관리와 원가 절감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 방향을 개편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급 확대에 연계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료전지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송수단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상반기부터 1년의 기술 개발을 추진을 했습니다. 발전용 상용화 관련해서 효율 극대화, 부품 국산화, 밸류 엔지니어링, 보급 확대 등의 기술 개발을 추진을 했고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 산업기기의 적용과 항공 해상 분야의 적용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추진해야 될 내용은 발전용 분야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방막 기반의 SOFC 기술 개발, 캐스케이드형 SOFC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고 부품 국산화와 관련해서는 금속지정 SOFC 기술 개발,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밸류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에서는 금속 분립한 고속 제조 공정의 개발과 SOFC 밀봉제 집전체의 고도화 표준화, 그리고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연료전지 스마트 설계 제조 오픈 플랫폼 기술 개발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산업기계 관련해서 운항거리 확장 방식의 공항버스용 연료전지 적용을 위한 충전기를 개발할 예정이 있고 항공해상 관련해서 30kW급과 15kW급 드론 관련된 기술 개발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지금 발표드린 과제의 순서와는 관련 없이 어떤 분야별로 모아서 RFP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레인지 익스텐디드 일렉트리컬 비컬용 연속 출력 60kW급 트레일리형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과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 수소 승용차용 기술은 이미 선도적인 위치에 있지만 수소 상용차 분야는 다양한 전용 제품군 개발이 어려워서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전기 상용차 기술과 연료전지 기술의 융합 최적화를 통해서 시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의 개발 목표는 저속 주행 전기버스의 주행거리 연장을 위한 연속 운전 60kW 이상의 발전 출력 후방 트레일러 도킹 방식의 독립 운전이 가능한 모듈형 연료전지 시스템과 차량 적용 및 실증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연구 내용은 트레일러 도킹 방식의 모듈형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트레일러 모듈형 연료전지 차량 적용을 위한 실증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 개발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료전지 탑재형 트레일러와 전기버스 후미에 연결된 도킹 메커니즘을 포함한 실증용 FCREEE 차량에 대한 국내 자동차 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제로 드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드론 과제, 드론 파워팩 과제 관련해서 두 건이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최대 이륙 중량 200kW급 비행체형 순정격 출력 30kW급 연료전지 파워팩 시스템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드론 산업 발전 정책이 2019년 10월에 발표가 됐고 이에 따라서 수송 능력 확보를 위한 무인 비행체의 동력원 개발이 필요하지만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엔진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로 적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공중 모빌리티의 경우 연료전지 파워팩 무게, 성능에 따라 임무 수행 능력이 결정이 되므로 스택 효율 향상, 비출력 밀도 향상 등을 통한 스택의 소형화, 경량화 및 냉각 기술, 시스템 전력 설계의 최적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최대 이륙 중량 200kW급 비행체 두 주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30kW급 연료전지의 파워팩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과제 기획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제에서 정의한 연료전지 파워팩은 스택과 BOP로 구성이 되고 파워팩 시스템은 파워팩과 수소 저장 장치 그리고 부하 변동에 대응이 가능한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파워팩 시스템은 총 중량의 총 시스템 비행체 중량의 50% 이하가 되도록 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본 과제 연구 내용은 최대 이륙 중량 200kW급 비행체가 다양한 환경 조건과 비행 조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순정적 출력 30kW급 전력을 제공하는 연료전지 파워팩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30kW 정적 출력은 최대 이륙 중량 200kW급 전기동력 비행체가 표준 대기 조건에서 이착륙 및 150kWh로 속도로 비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출력이고, 파워팩 최대 출력은 과제 선정 후에 별도로 협의가 요구됩니다. 현재 연료전지 스택의 최대 출력 밀도는 kg당 1000W이고요. 전력 변환 장치를 포함한 파워팩의 출력 밀도는 kg당 500W입니다. 파워팩과 2시간 운영이 가능한 수소 탱크를 포함한 시스템의 에너지 밀도는 kg당 500Wh입니다. 또한 비행체 임무 시나리오에 따른 부하 동특성 기반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로 출력 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파워팩을 같이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동력원이 개발되어지고 나면 비행체에 적용을 하여서 실증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실증에 필요한 상세 조건은 RF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중 모빌리티의 연료전지 파워팩 적용을 위한 안정인증 기술안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특히 항공안전법 108조, 그 다음에 KGS 코드상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드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드론 과제는 농업용 물류 운송 드론용 순정격 출력 15kW급 연료전지 파워팩 시스템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최대 이륙 중량 100kW급 배송용 드론의 주 동력원으로 적용하여 운용 환경 및 비행 조건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순정격 출력 15kW급 연료전지 파워팩의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연구 내용은 앞선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과제도 실증을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증 역시 관련되어 있는 실증 시나리오를 RFP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료전지 시스템의 스마트 설계, 제조, 운전, 오픈 플랫폼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연료전지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연료전지 핵심 소재, 부품,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설계 및 제조의 플랫폼 기술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AI,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효율적인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료전지 안전운전 방안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연료전지 비전문가들의 기술에 대한 적극성을 확보를 하고, 연료전지에 특화되어 있는 설계 제조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국내외, 해외의 기술 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연료전지 시스템, 발전용, 가정용, 수송용 모두를 포함을 합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의 빅데이터, 딥러닝을 활용한 스마트 설계 생산 운전 플랫폼 기술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AI 딥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연료전지 스마트 설계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관련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기술 수요자, 기술 공급자 간의 연결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용, 가정용, 수송용 타입별 연료전지에 대한 설계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수소 연료전지 스택용 금속 분리판 고속 제조 공정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모빌리티 및 가정 건물용 연료전지용 금속 분리판은 스택의 안전성, 경제성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으로, 양산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금속 분리판은 고속 제조 기술은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 전기차의 국내외 시장 확대 및 부품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핵심 부품의 대량 생산 기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수소 연료전지 스택용 금속 분리판 고속 제조 공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연구 내용은 금속 분리판 셀 일괄 제조 공정의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관련된 분리판 성형을 위한 서버 프레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스킷을 대체할 수 있는 레이저 용접 기술과 공정을 개발하고 금속 분리판 검사의 자동화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과제는 SFC 스택의 신뢰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밀봉제 및 집전체 표준화 연계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SFC가 국내에 제품화되어서 보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마다 체계적인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는 부품의 공급 체계는 이루어져 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구동 조건 및 운용 분야를 갖는 SFC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재료를 설계하는 방법론을 구축을 하고 밀봉제의 공정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 소재 부품 기술 개발을 넘어
스택 레벨에서의 검증 평가를 통해 KS 규격안을 제시함으로써 스택 전문 기업이 개발 수요에 맞춰 활동 가능한 성과를 도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다양한 운전 조건 및 운영 분야에 즉각 적용이 가능한 고성능 밀봉제 국산화 개발 및 가격 저감을 위한 집전체 제조 공정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운전 조건 및 응용 분야에 대응 가능하고 표준화 연계된 고성능의 밀봉제를 개발하고 두 번째, SFC 스택의 가격 저감을 위한 표준화 연계된 집전체를 기술 개발하는 것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상세한 기술 개발 내용은 RF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캐스케이디 스택을 활용한 10kW급 고효율 SFC 시스템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SFC를 저희가 보급하는 이유는 높은 효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 싱글 스택을 통과하는 연료 이용률로는 연료전지의 효율을 이론상 많이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중 스택 기술을 통해서 연료 이용률을 85% 이상으로 높임으로 시스템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고효율 스택 및 연료 재생을 위한 시스템 설계 부품 제작 그리고 운전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본 과제의 개발 목표는 캐스케이드 스택 기술을 이용한 10kW급 고효율 SFC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연료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캐스케이드형 단위 스택, 마더 스택과 도터 스택과 BOP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터 스택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을 할 예정에 있고 또한 캐스케이드 스택을 이용한 시스템 효율을 제고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의 운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의 동적 모델에 기반을 둔 가동, 전격 출력, 셧다운 등의 운전 로직을 개발하셔야 되고요. 발전 효율 교류 기준 60%, 그다음에 저위 발열량 기준입니다. 이상의 적합한 다중 스택에 대한 국내외 표준과 규격을 제시하시는 것이 본 과제의 개발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운영 연료전지 관련된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과제들은 이어달리기형 과제로 지금까지 실험실 내부에서 또는 과기부에서 또는 산업부의 원천 기술 과제로 추진되었던 과제들을 기업과 연계해서 상용화시키기 위한 과제들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금속 지지체를 기반으로 한 금속 지정 SFC 셀 및 스택 개발이 되겠고 연구 내용은 고성능 고내구성 10cm 금속 지지형 SFC 셀을 개발을 하고 관련된 스택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방막 기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셀 및 스택 개발이 되겠습니다. 방막 기반의 연료전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는 SFC가 고온용으로 가지면서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운전 특성 등에 대한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저온 작동형 연료전지입니다. 500도씨 이하에서 작동하는 방막형 고성능 SFC 셀 및 스택의 핵심 소재와 부품을 개발을 하고 방막을 만들기 위한 연속 공정 장비를 구축을 하고 데모 실증을 하고 또한 스택, 100W급 스택과 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상반기 수소 관련된 과제 기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 개발의 목표는 수소 전주기 환경성 경제성 분석 기술과 충전소의 최적 배치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충전 그리고 안전을 포함해서 한국형의 수소 최적 생산 공급 충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전체적인 기획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소 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저탄소 그린 블루 수소를 위한 기술 개발, 고압기체 액체 수소의 저장 운송에 관련된 기술 개발, 그리고 수소 배관망, 그 다음에 모듈형 수소 공급 방식과 수소 충전소의 국산화, 그리고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기획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1년의 과제가 추진이 됐고 2021년으로 기획되어 있는 본 과제상 올해는 생산기지용 중대형 개질 기술과 적과 부생수소의 정제 기술, 폐자원과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 기술, 고효율의 고온 수전의 기술, 그리고 액화수소의 운송 기술 개발, 그리고 모듈형 수소의 저장과 공급 기술과 수소 충전소의 안전 검사 장치 기술 개발 등을 1년의 과제로 기획으로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수소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00kg 퍼 데이급 탄소 배출 저감형 고효율의 중대형 개질기 기술 개발입니다. 이 과제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5년 이전까지 거점형 수소 생산 기지를 위한 중형 개질기의 수소 생산 유닛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중대형 개질기 설계에 카본 캡처 유닛을 적용할 필요성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그레이 수소를 지향을 하고 블루 수소의 생산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과제로 본 과제가 기획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하루 2,000kg급 블루 수소 생산 유닛 및 시스템의 통합 엔지니어링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형 고순도 추출 수소 생산 유닛을 개발하고 수소 생산 유닛에 적합한 카본 캡처 유닛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과제의 개발 목표는 RFP상 표현되어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본 과제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위험 극복 방안에 명시가 되어 있는 연구 주관 기관과 부지 제공 기관은 과제 수행 기간 동안 및 과제 종료 후 최소 5년 이상 설비의 활용 방안과 생산물, 수소 및 CO2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셔야 되고 안전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개발 위험 극복 방안과 안전관리 사항에 언급되어 있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필요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과제는 부생가스 활용 관련 대용량 고효율 수소 분리막 연계 수소 분리 공정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차적으로 부생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의 공급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생수소 활용 국대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정제 공정의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과제 최종 목표는 저비용 고에너지 효율의 수소 분리막 연계 부생수소의 정제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고 연구 내용은 기존의 PSA 공정 대비 경쟁력을 가지는 수소 분리막 연계 또는 수소 분리막 단종 공정도 가능합니다. 수소 분리막 단독 또는 수소 분리막 연계의 부생수소 정제 공정을 개발하고 시간당 300루벨급 이상의 규모의 부생수소 정제 파일럿 공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시간당 5,000루벨급 규모 이상의 상업 공정의 패키지를 설계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폐자원 이용 무산소 열적 전환 기반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과제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폐자원은 RFP상 최종 목표 아래 표시되어 있는 생활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을 제외한 폐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산소를 기반으로 한 공정 개발은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기술 개발을 기획 중에 있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연구 내용은 폐자원의 선정 및 사전 경제성 검토를 통해서 전체 공정의 개념을 수립을 하고 수소 생산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효율화, 저비용, 저탄소 발생을 위한 단위 공정, 예를 들어서 열분의 개질, 크래킹 등등에 관한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최적 운전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산물, 예를 들어 카본 블랙과 같은 부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분리 및 활용 기술을 도출하셔야 되고 시간당 50루벨급 이상의 공정을 개발하고 운전을 하고 최종적으로 상용 규모 300루벨에서 3000루벨에 해당하는 공정의 설계 인재를 도출하고 공정을 설계해서 제공하는 것이 본 과제의 개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열화학적 개질 반응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수소 자원화 실증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폐자원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는 저가의 그린 수소 생산량의 증대를 위한 기술 개발도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바이오가스에 불순물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바이오가스 전처리 기술을 개발하셔야 되고 바이오가스 유래 메탄 개질 반응에 대한 수소화 기술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본 과제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질화 반응은 RFP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기존의 스팀과 메탄의 습식 개질뿐만 아니라 CO2를 이용한 반응, 플라즈마 또는 전기화학적 반복을 이용한 건식 개질 반응 등 모든 어떤 연료의 수소화를 위한 개질 반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성가스의 수소화 반응 분리 기술 및 고순도 수소 제조 기술을 개발하셔야 되고 과제를 실증하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1000루벨급 이상의
통합 공정에 대한 설계와 스케일업에 대한 모델링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개의 과제는 고온 수전에 관련된 기술 개발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1kW급 용융 탄산염 수전의 MCEC 프로토타입의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국내에 널리 보급되어 있고 안정성이 인증된 MC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MCEC 기술에 대해서 개발하고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기술은 이미 DOE에서는 개발에 성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 내용은 MCEC의 구성 요소를 개발을 하고 MCEC의 스택 디자인을 도출을 하고 1kW급 MCEC 시스템을 제작하고 운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SOEC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SOEC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SOFC 셀과 스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고효율의 고체산화물 수전의 평판형 셀과 스택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증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내용은 대면적 평판형 SOFC 단위 셀 및 단위 셀의 제조 기술을 개발을 하고 10cm 곱하기 10cm급의 단위 셀을 30단 이상 스택을 개발을 하고 이를 통해서 8kW급 이상의 멀티 스택 또는 단일 스택을 적용을 한 BOP를 개발을 하고 운전하고 실증하는 것이 본 과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단 이상의 스택 두 기를 사용해도 되고 8kW급의 단일 스택에 대한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음 과제는 액체 수소 운송 선박의 핵심 시스템, 화물창, BOG 처리 시스템, 카고 핸들링 시스템의 국산화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수소 경제의 도입 목표를 볼 때 2030년 이후에 해외에서 청정수소, 그린수소를 도입을 위한 필수 기술로 선박에 대한 저장 운송 기술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용량의 그린수소를 국내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유일하고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162도씨에서 액화되는 LNG 대비해서 -253도씨에서 액화되는 액체 수소를 저장 운송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매우 높고 설계 기술 및 검증 기술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액체 수소 운송 선박의 핵심 시스템의 국산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그린수소를 안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액체수소 운송 선박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분석하고 운송 선박의 핵심 기술의 국산화 모델에 대한 개념을 설계를 하고 설계에 대한 기본 인재를 도출을 하고 전주기에 대한 공정을 설계하고 기술을 평가하고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성급의 AIP 인증을 승인받고 획득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해외수소 도입을 대비한 시간당 100루벡급 LOHC 시스템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해외 수소 도입을 위한 수소 공급을 위한 중요한 기술에 대한 후보 중의 하나 역시 대규모의 LOHC 기반의 수소 저장 및 운송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의 기술은 원천 수술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요. 따라서 원천 기술 단계 수준인 LOH 기술을 장거리 운송 실증이 가능한 1000루벡급 시스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형급의 실증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시간당 100루벡급 LOHC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수소화 반응기를 개발하고 탈수소화 반응기부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저희가 실증 운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상용화 가능한 수소화 탈수화 시스템에 대한 공정 설계를 도출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수소 충전소 및 배관망 안전 제거를 위한 필수 장비의 국산화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수소차의 보급을 위한 수소 충전소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본 과제의 연구 내용은 빠른 응답 특성 및 고신뢰성 수소 검지기를 개발하고 수소 품질의 진단 장비를 개발하고 양자 기반의 멀티가스 투출 영상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수소 배관망 안전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최종적으로 제품을 테스트베드에서 현장 적용을 실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모듈 이동형 수소 생산 저장 공급 및 전력 공급 시스템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적이고 불안정한 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단기 에너지 저장 그리고 장기 에너지 저장 기술이 융합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듈형 이동형 수소 생산 저장 공급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응하고
도서나 군 작전 시 안정적으로 열과 전기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본 과제 연구 개발 내용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합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 관련된 수전해 시스템을 제작하고 전력 공급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수소 저장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통합화하고 운전하는 것입니다. 본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산업부 가스안전공사의 관련 기준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관리보건공단의 방폭 등 국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수소가스의 저장과 생산과 운송과 활용에 관한 모든 안전기준이 적용돼서 문제가 없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에 대한 검증과 검토가 마무리되는 것이 본 과제의 개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소 관련돼서 RFP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 융합 PD 김성수입니다. 이렇게 화상으로 금년도 과제 기획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일반 및 융합 분야의 정책 목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그리고 이제 3020 등 정책 이행 기반의 확충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선도 투자를 통한 시장 확대가 되겠습니다. 기술 목표는 이제 국내 기술 그 자립과 신시장 및 미래시장 선도 기술 그다음에 안전성 향상 기술을 기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기획 방향은 먼저 신재생에너지 연료 공급 의무화 RFS 제도가 올해 7월부터 이제 유리 상향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종전에는 3.0%였지만 이제 0.5%포인트가 상향이 되어서 3.5%가 됩니다. 이런 이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 중대형 수력설비 현대화를 통한 기술 자립 및 수출 진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용 태양광 모듈 시스템 및 응용 솔루션 개발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공기업 R&D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인프라 등을 활용해서 중대형의 융합 플래그십 과제, 그리고 산업 생태계 육성 과제, 그리고 지역 에너지 혁신 과제 등이 있습니다. 총 6개 과제고요. 총 예산은 174.6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RFP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RFP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관계로 핵심적인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속 열분해 및 업그레이딩 공정을 통한 초목계 바이오매스의 신바이오디젤 생산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제가 전술했던 것처럼 RFS 제도가 이제 비율이 상향이 되면서 국내 이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초목계 바이오매스의 급속 열분에 의한 바이오 원효 생산 실증 기술입니다. 계량 목표는 건조 바이오매스 처리를 1, 5톤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폐목재, 농산부산물, 커피, 찌꺼기 등을 활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된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1, 2톤 이상의 생산 실증을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화 및 무기밀 등을 제거하는 기술 개발을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열분해 바이오 원효의 업그레이딩을 통한 신바이오디젤 제조 및 파일럿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건 처리 1, 2톤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온 그 원료는 기본적으로 품질 유지 기준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원료를 연료에 혼합하거나 선박 엔진에 적용을 해야 되는 실증형 과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관리 사항은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안전관리 과제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를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과제로 바이오디젤 폐유에 관련된 과제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미활용 저급 유지로부터 바이오디젤 제조를 위한 전처리 및 전환 공정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급 유지라고 하면 기존에는 주로 폐식용유나 동물성 유지를 활용하던 것들을 기타 그 이외에 다른 연료들을 활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국내적으로 0.5%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약 15만 톤 정도의 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음식물 폐유라든가 식물성 잔사유 등으로 활용해서 원료로 공급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먼저 미활용 저급 유지의 품질 고도화를 위해서는 전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처리 공정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완료된 것들을 신공정 바이오디젤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또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서 생산된 원료는 바이오디젤의 품질 적합성을 검증을 통해서 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통합형 과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총괄 과제 하나와 세부 과제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 과제는 사업 추진 방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공정의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원은 고품질을 위한 전처리 기술 개발,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신공정 기술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내용 중에서 특히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이것도 안전관리형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압력 용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검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관계 법령에서 비검사 기기로 정한다 할더라도 검사 기기에 준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는 용접이라든가 구조검사, 설치 및 안전검사 등을 거친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에 관련된 전반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과제 평가 시에 제출을 해야만 적격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력 부분입니다. 수력 현대와 관련된 과제입니다. 이 수력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가 보급 확대되면서 그 유연성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 설비가 1932년에 국산화된 이후로 사실은 노후화된 설비들이 많이 있지만 국내 자급 기술이 없는 관계로 주로 수입에 의존하던 것들을 이번 과제를 통해서 국산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2030년까지 약 한 1.5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통해서 동남아 등의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고요.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북한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과제는 수차하고 발전기를 개발하는 첫 번째 수차 발전 시스템 개발 과제와 두 번째는 개발된 수차 발전 시스템을 현장에 실증 적용하는 과제, 세 번째는 실제 운전 상태에서의 상태 감시와 예측 진단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반 수력 개발용 설계 DB나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총괄 과제 하나와 세부 과제 네 개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수자원 공사나 한수원 같은 실증형 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실증형 과제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안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목이라든가 대형 구조물을 현장에 반입하는 과정, 설치하는 과정, 실증하는 과정 속에서의 안전관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